잭스 상대로 1렙 솔킬 내본 경험이 별로 없는 것 같아. 이 찍어가지고 항상 아무래도 부패쿠션 좋은 것 같아요. 상대 근접 챔프면은 그냥 무난하게 부패쿠션이 좋은 것 같아요. 도란링 요즘 생략하는 편이라 설계 방해만 안 했으면 좋겠다. AP가 없어서 조금 늦게 깔게요. 58초? 그거 다 때리면 좀 아플텐데. 부패포션이 아니라 이거지. 밟아버렸네. 이도 저도 못하고 있네. 안녕. 감전. 내가 이득인 것 같은데? 붙여서 깔게요. 상대 근접 챔프라서. 릴리스 동선이 레드 쪽에 있을 텐데. 하시고요. 상법도 되고. 뭘 쳐다봐. 상대 뼈병패 있어가지고 강검으로 한 대씩 툭툭 쳐줘야 돼요. 그래야 뼈병패가 빠집니다. 한번 딱 세게 붙을 때 뼈병패 있고 없고 차이가 크기 때문에 그 때마다 이렇게 한다지. 이렇게 계속 빼주면 없는 눈이라고 보시면 됩니다. 오 좋아. 우리 팀 아주 잘하고 있어. 무난하네요. 그냥 대포 먹는 거 방해하기 못 먹었죠. 나를 때리거라. 나를 때리면은 미니언이 반겨줄 것이다. 그렇지. 멍청한 녀석. 앨리스가 렌즈로 바꿨거든요. 연도 하고 맹문은 잘 받아칩시다. 살아가는 게 좋거든요. 웬만하면. 이제 6레벨 되면은 잭스가 저 패시브 2스택 쌓은 다음에 들어올 거예요. 나 이제 슬슬 당겨지는데. 질견 한번 할 거예요. 한번 받아줍시다. 이런 식으로. 저 큐쿨 돌면은 또 들어올 건데 이번에 제가 점화가 있어서. 좋았어요. 완벽하죠? 점화가 딱 돌아오는 타이밍에 상대가 들어와줘서 굉장히 쉽게 땄습니다. 상대가 들어오는 타이밍이 너무 뻔해서 이거는 딱히 설명을 드릴 게 없네요. 자, 이렇게 슬금슬금 라인이 당겨지는데 기본적인 테러 설계를 좀 합시다. 여기다 하나 사가지고. 상대가 이제 당한 게 있어가지고 쉽사리 못 들어올 겁니다. 라인 유지. 아, 저 빨리 지워서 그랬다. 다시 한번 해주고. 잡았어요. 한 방에 안 죽을 것 같아서 일부러 부패 포션 먹어서 이게 어그로가 저한테 끌리거든요. 그거 이용해서 한 번 더 때린 다음에 분신으로 마무리. 이제 벨트가 나와서 무난하게 라인전이 끝났고요. 금발 사주고 여기서 이제 렌즈로 바꿔줍시다. 오 야수. 오 오. 어? 저기서? 저기서 왜 나댄 거야? 이해를 못하겠네. 그냥 빠졌으면 살았을 것 같은데. 신기한 종족이로세요. 상대가 CS도 못 건들고 있기 때문에 굳이 벨트로 써가지고 밀 필요는 없어요. 대공부터 이용해서 수급 좀 합시다. 조금만 버티자. 다 왔다. 오케이 나이스.
이거는 진짜 조금만 분신 늦게 돌아왔으면은 큰일 날 뻔했다. 진짜 진짜 위험한 타이밍이었는데 분신이 조금만 늦게 돌아왔으면은 망했거든요. 아! 됐고 어그로 얘가 어그로 받아주고 사라져. 오오오 자, 또 착각은 기대가 쟤도 이기거든요. 제가 살짝 안 좋을 수도 있긴 한데 이거 하나 잘라주고. 어 이번에 한 대만 더 붙여. 그렇지. 이곳이 낚시. 오. 어, 이 녀석. 이 녀석. 이놈을 참 내가 너무 좋을 텐데. 아, 공격 못 씹었다. 근데 방역 공포가 딱 걸려버리면서 한타 대회승.